법사 언제 키우냐고요? 지금 그게 중요해? 지금 참치가 있는데 뭔 법사야? 나 지금 그 생각도 안 나. 아니 그 전 여친 생각도 안 나. 어? 지금 이 74 공격력의 참치를 들고도 어? 그런 게 생각난단 말이야? 60퍼 내장 바른 거임? What? 그런 건 냉동 참치라고 안 합니다. 그건 그냥 냉동. 그런 거는 냉동 참치라고 안 하죠. 그래봤자 전붕. 아, 이분 차별주의자셨네. 아, 이거를 일단은 도착했으니까 운영자한테 일단 가야 되니까 헤메시스부터 갈게요. 월묘들의 놀이마당으로 가고 싶어요. 네, 이거를 해야 돼. 이거를 해야 머리통 얻을 수 있고 레벨 범위 몬스터를 잡으면은 그걸로 달꽃떡을 얻을 수 있는 건가? 뭐야 이거? 에? 뭐예요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저기 위까지 올라가야 돼 형들? 이거 어떻게 해? 올라가는 거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이벤트야? 올라가라고? 우주까지 올라가라고? 아 이렇게 이걸 안 해봤냐고? 어 안 해봤어. 달의 구멍? 아 어 그지 다른 크레이터가 있으니까 가가 달꽃 정원에 가고 싶어요. 이거 달꽃 정원에 가고 싶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말 걸면 되는 거야? 선착순 입장으로 단 한 명만 들어가지는 거라고요? 진짜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뭔가 이벤트가 루디브리엄 파퀘 커닝 파퀘 입장 경쟁 같네. 어! 야! 나 잘하는데?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에? 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위로 올라가면 돼요? 에? 너무 어려운데? 깡총. 에? 야, 4분 안에 못 가는 건 아니지? 정중앙으로만 맞추면 가진다고요? 아니, 내가 잘, 이게 처음이라. 으치. 으치. 아우! 유튜브값 뽑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못 하는 거임. 그리고 이거 생각보다. 거지같이 만들어놨어. 아니, 내가 화살표를 못 읽는 게 아니라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진다니까? 정중앙만 맞추고 방향키 하지 말라고. 아 그래? 여기 바라보고. 오! 아니 뭐야 쉽잖아. 쉽네요. 이딴 새끼가 롤 챌린저라고? 아니 왜 나한테만 그렇게 된 건가요? 다 얻은 건가요? 이게 끝이야? 10개? 이제 나가면 돼? 나가면 돼요? 10개로 달꽃 머리핀 주세요. 당신은 0번 도와주셨네요? 뭐? 당신은 1번 도와주셨네요? 당신은 2번 도와주셨네요? 야 잠깐만 이거 그럼 3번 해야 돼 이거를? 도와드렸는데 이게 다예요? 이거를 2번 더 해야 돼? 어! 들어왔어. 나 생각보다 광크를 좀 잘하는 듯? 어? 아 제발요! 네 점심값인데 이거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놨네 양날한 새끼들. 오케이 끝났죠? 쉽구만. 자 가가한테 말을 걸어서 달꽃을 간뜩 가져왔어요 하고 머리핀을 받고 싶어요 하면은 자투 전에 임시로 쓸 수 있는 공격력을 올려주는 뭐야 기간제야? 이건 좀 서운한데? 이속이랑 점프도 올려주는 대머리 달꽃핀 좋네요. 기간제구나. 대머리인데 머리핀 근데 어떻게 꽂는 거냐? 그냥 머리에 이렇게 박는 거야? 너무 아프겠다.
이 또한 텐창섭의 은혜라고요? 아니 그런 은혜까지? 일단 스공 364구요 택배 먼저 받겠습니다. 패디 속작 마무리 좀 할게요. 해보자. 이거 하마에 와퍼 하마지만 이 속 10짜리는 만들어야겠죠? 붓! 아 배부르다. 와퍼 너무 맛있게 먹었네. 근데 하나만 더 먹을까? 나 와퍼 하나 더 먹어야겠다. 붓! 하나 더! 재물 하나 박아버리고 싶은데. 어차피 페리온 한번 가긴 해야 되거든요. 템 사러. 재물을 안 믿는다면서 왜 재물컨 해. 하... 제 말이 그 말입니다. 호람? 펑! 펑! 어! 아 이러다가 지작 포람 만들게 생겼네? 펑! 아! 씨발! 아 존나 잘 붙어. 뭐야 이거! 아 어떡해! 아! 야 씨발 메이플은 독립시행 임마! 메이플은? 독립시행! 독립! 독립! 아, 존나 서운하네. 아, 아, 진짜 아쉽네. 아, 그냥 써. 아, 몰라. 아, 그냥 써. 그냥 써. 아, 근데 때마침 패디 속이 딱 다섯 장 있네. 아, 진짜. 나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딱 다섯 장이 있어가지고. 아 진짜. 아, 왜 하필이면 딱 다섯 장이 있냐. 네 장이 있었으면은 안 했을 텐데. 아 슛. 아 배불러. 아 와퍼를 네 개나 먹었더니 배가 진짜 너무 부르네. 아 너무 배불러. 아 배 터지겠네 씨발. 그만 먹을래. 아 진짜 그만 먹어야겠다. 아 너무 배부르다. 와 아 진짜 너무 배불러서 안 되겠어요. 어 이안 추석 안부를 전화하러 왔어요. 예 와일드보어가 너무 말썽입니다. 와일드보어 30마리를 해치워주세요. 예? 와일드보어를요? 제가요? 13인데 야 일로 와봐. 야 이 녀석. 아니 이거 안 되는데요? 덱스 장갑으로 바꾸면 안 되냐고? 덱스 장갑으로 바꾸면 때려져요? 으치. 어? 때려져요. 때려져요. 아니 야 덱스 노목으로 바꾸니까 이게 때려지네? 잠깐만 이거 병 느껴서 안 되겠네. 야 와일드 보어는 15레벨에 와야겠다. 벌초 자 15레벨에 맞는 전붕 세트 바꿔주고. 왜 핀 버리냐고요? 핀 써야죠. 근데 감성 뒤지게 살잖아요. 전붕이 헬름을 어떻게 참아. 잠깐은 껴야지. 아니 이걸 어떻게 참아요. 잠깐은 껴야죠. 가는 동안만이라도. 레벨 범위 몬스터 200마리 잡은 다음에 공 28 올려서 맥스 데미지 한번 해볼게요. 우와 제 참치 어떤가요? 크고 우람하죠? 그거 어떻게 구해요? 하하 이건 그냥 참치가 아닙니다. 74 참치예요. 공격력 74임. 헐 리액션 그냥. 혹시 파티 사냥 하시겠습니까? 제 우람한 참치로 캐리하겠습니다. 제 우람한 참치로 캐리해드릴게요.
어? 아니 템이 존나 잘 떠. 양날 도끼가 나왔는데? 야 양날 도끼 공격력 27? Fuck no! 74 냉동 참치가 있는데 이런 걸 드랍이라고 넣어놓은 거야? 다 빼 그냥. 저거 끼고 차이 좀 보여달라고요? 진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양날 도끼 제 로우 데미지랑 하이 데미지 보여드릴게요. 55, 12, 80, 100 정도 뜨는 것 같아요. 아니? 에? 야, 네 진정한 힘은 이게 아니잖아. 그래, 어? 383, 370. 이거라고. 이게 냉동 참, 460. 이게 냉동 참치야, 어? 하지만 좀 부족하죠. 레벨 범위 몬스터 다 잡으면 공격력 한 30 올려서 한 번 더 해보자고. 근데 왜 미스 뜨냐? 어? 어라? 에? 아 잠깐만. 야 명중 노목 이거 필수네. 이제 보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되겠는데요? 아 몸둘 바를 모르겠네. 원래 그 평평남들이 일비표창 던지면서 개미굴에서 와 일비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일비 막 30통씩 사거든요. 형 나는 퀘스트 끝나서 가볼게. 즐매해. 레벨 범위 몬스터 다 잡았거든요. 화양적 한 접시 달빛 동전 뭐야. 아니 이게 경험치를 이렇게 많이 줘? 사냥 이걸 받자. 이거를 받고 이거를 이거는 이벤트템이라 버프랑 같이 사용이 된다고 하니까 받고 내려가자. 자! 드디어 냉동 참치를 끼고 이제 이벤트템들까지 공격력템까지 세팅이 끝이 났습니다. 자 이게 지금 평범하게 메렌을 처음 시작했을 때 15레벨에 낄 수 있는 아이템 세팅인데 뭐 득템을 하면 이거 요거 사실 요것도 다 끼긴 힘들죠. 원래는 다 좀 타려면 좀 비싸서 원래 막 섞어서 쓰게 되는데 그냥 이 정도는 꼈다고 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크창이 있고요. 하나는 강철구 망치가 있어요. 가장 흔하게 쓰는 건 포크창이니까 포크창으로 한번 파워스트라이크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포크창 드립니다. 133, 36, 17. 뭐야? 에? 뭐가 아니야? 뭐야? 이거 어떡해? 아 나 안 먹었어! 아 이거 어떻게 고쳐요? 이거 어떻게 고쳐? 펫을 꺼내면 된다고? 그만 먹어! 맵 바꿔? 됐어요? 이거 안 돼! 재입장하면 돼요? 아니 이게 웃을 게 아닌 게 원래 메렌의 옛날에 체력 포션이 진짜 비쌌거든요. 포션이 지금은 괜찮지 옛날에 같았으면 진짜 이거 당하면 접었을 수도 있을 정도야. 이제 그만 먹는구나. 와 됐다 풀렸어. 자 아까 데미지가 아이 뭐야! 왜 그래! 뭐야! 아야야 그만! 됐어요? 멈췄다. 13개? 이거밖에 안 남았어? 자 아까 몇이었어요? 17에서 133? 맞나요? 파워스트라이크 해볼게요.
185 맥스 데미지. 최저 데미지랑 맥스 데미지 비교해 볼게요. 275. 이게 맥딜인 것 같은데, 275가? 맥댐이 몇 가지 뜨는지까지만 확인해 볼게요. 309. 이게 최대 딜이네. 자, 편차가 매우 심해요. 이렇게 데미지가 뜨는 게 이게 일반 세팅입니다. 그냥 메렌 할 때 노템으로 시작하면 딱 이런 데미지가 나오는데, 이번에 냉동 참치를 만들었잖아요. 냉참을 끼고 이벤트로 주는 공격력 강화 물량 먹고 공 12 노모까지 끼고 한번 맥 데미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공 12 노모 끼고요, 74 냉참 끼고요, 37짜리 토크창 빼고, 그리고 전붕이 헬름에서 이벤트 머리핀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쿠키로 공격력 올려주고 이벤트로 얻은 추석 이벤트죠, 달꽃떡까지 먹어줍니다. 그럼 스택 공격력이 공개해볼게요. 슛! 624 스공까지 나옵니다. 624. 이걸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퍽! 671. 857. 야, 이거는 못 참겠는데? 이거 와일드보어 가봐야겠는데, 이거는? 이거 운 좋으면 와보도 한 방에 죽일 것 같아. 딜이 들어가기만 하면. 아, 와보 잡으러 가자. 스초에서 파워스트라이크 마스터 한 다음에 찍으면 안 되냐고요? 아, 제가 아무리 호구라지만 그런 짓까지 하면은 HP 증가량을 다시 찍어야 되잖아요. 아니 잠깐 데미지 보자고 그런 짓을 하는 병신이 어딨어요? 그게 나야. 자, 됐죠? 가겠습니다. 레고야, 넌 진짜 최적화증이 맞다. 아니 씨발 잠깐만, 딜도 안 들어가. 에? 아니 나는 초불템 지작전사인데. 아니 이건 너무하자. 와, 진짜 의욕 떨어지네? 아니 이거 장갑이라도 바꿔야 되나? 장갑이라도 바꾸면은 딜도 들어가지 않을까? 장갑을 민첩 장갑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아, 근데 이러면 공격력 엄청 떨어지는데? 들어간다! 와! 1252! 와, 진짜 개 좆되네! 와, 다시 할만 나요. 야, 법사 이 새끼 어디 갔냐? 아, 못 보여줬는데 갔네. 일단 와일드 보어 30마리 잡는 퀘스트는 깨야 될 것 같으니까 이것까지 깨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1252는 진짜 개질이긴 하네. 1350! 어릴 때 왜 이렇게 냉참 거렸는지 새삼 깨닫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왜 냉참 거리면서 부캐 만들 때마다 냉동 참치 지작 막 자시해서 사가지고 했는지 알 것 같은. 잡자. 아, 와. 마을 귀환 따 눌러주고. 어이? 잘못 왔어요. 페리온으로 가야 되는데. 경험치 말이 되나? 아니, 이벤트 오지네 이거? 달팽이만 좀 때려서 맥댐 좀 다시 보면 안 되냐고? 어? 그거는 진짜 쌉인정. 달팽이 쳐서 맥댐 한번 기록해볼게요. 으츠! 1389 맥댐이죠? 이거보다 높은 딜 뜨는지 재보자. 으츠! 1423 맥댐이죠? 300. 1607! 이건 진짜 맛있는데? 이건 진짜 맥댐인 것 같은데? 1607은 진짜 맥댐 같다. 이거는 갱신 뭔가 못할 것 같아. 아니, 바로 해버리는데? 1611. 와, 1611은 진짜, 씨. 이건 진짜 갱신 못하겠지? 1611보다 더 높은 딜은 안 뜰 것 같긴.
어? 1614. 진짜 갱신, 이게 진짜 맥딜 코앞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맹동참치 18렙 전사 맥스딜은 1600대 초반인 걸로 판명이 났네요. 이제 초기화 한 걸로 다시 돌려야겠죠? 네, 이거 이대로 랩하면 많게 됩니다. 18레벨이면은 딱 1레벨업. 이거 어디서 해야 되지? 개미굴 가도 되나? 개미굴 가고 싶어. 명중노 못 끼고 개미굴 갈래. 뭐야? 아니 개미굴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진짜 메이플랜드 완전 개초창기 같네? 자소서 쓰면 껴주는지 보자고요. 19렙 74 냉참 롤링 썬더 전사 놉니다. 껴주실 분. 데미지 좀 확인하고 알려준다고요? 으차! 어떤가요? 껴주세요. 아! 네네네! 아! 이런 파티에 취업을 하다니! 아니 전사인데 이런 파티에 취업을 하다니! 아! 은혜로우신 공수님이 꿀버섯 자리까지 양도를. 와 진짜 세네. 그쵸? 젠 잘 밉니다. 근데 역사상 19렙 전붕이 중에 제일 잘 밀걸요? 왜냐면 냉참은 오늘 나온 템이라 이거보다 잘 미는 게 불가능해. 커밍시티 파괴하는 것도 보고 싶다고요? 근데 진짜 죄송한데 아무리 롤링 썬더 지작이 어쩌고 궁둥이가 자시고 해도 21레벨 전사는 공격력 120짜리 냉동참치를 끼더라도 안 될 것 같긴 한데. 왜냐면 딜이 안 들어가서 아무리 명중템을 껴도 미스날걸요? 제가 알기론 그래요. 아, 업을 했죠. 가운까지 입고 끝내달라고? 알았어. 아, 야! 야 이건 너무 이래도 되는 건가? 아, 이건 너무 야 이건 좀 이래도 되나? 귀추 귀걸이까지.